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 연휴에도 비대면과 거리 두기가 이어졌습니다. 추모시설이 닿는지 몰랐던 추모객이 헛걸음하기도 했고 가족들끼리도 순번을 정해서 만나는 등 아쉬움 가득한 설이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5.18 구묘역 앞 정문에 묘역을 폐쇄한다는 큼지막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영락공원 앞에도 차량을 통제하는 시설물이 등장했고 폐쇄 안내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이번 설날은 최근 IM 선교회 관련 집단 감염 등으로 재래실 등 일부 시설만 폐쇄했던 지난 추석 때보다 방역 지침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헛걸음하는 추모객들이 잇따랐고 타지에서와 폐쇄 사실을 몰랐던 추모객은 다음을 기약하며 아쉬움을 달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폐쇄하는 거를 좀 몰랐는데 좀 많이 아쉽고 다음에 시간이 될 때 이제 따로 또 찾아뵐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의 음덕을 기리기 위해 원효사에서 해년마다 신도들과 함께 진행했던 합동 차례도 올해는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지스님의 주도 아래 진행된 합동 차례 영상을 공유하며 SNS 상으로나마 조상에게 예를 갖춥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은혜로 저희 가족들과 친지들 그리고 이웃들이 모두 건강하고 사회가 평온하며 미리 성묘를 다녀온 시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생긴 답답한 마음을 집 근처 공원에서 풀어봅니다. 가족끼리라도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다 보니 집 앞 산책도 사실 여의치 않습니다. 삼남매가 있는데 5인 이하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첫딸이 오고 아마 한 내일에는 또 아들도 오고 또 그다음 날에는 아마 또 딸이 올 것 같아요. 시민들은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날에도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비대면과 거리 두기에 동참했지만 가족들조차도 제대로 만날 수 없다는 점은 섭섭함으로 남는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설 명절 당일인 오늘 고속도로는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저녁 7시 기준으로 서울에서 광주까지 3시간 20분, 서서울에서 목포까지 3시간 40분이 걸리는 등 평소와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귀경길은 광주에서 서울까지 3시간 20분이 걸리고 목포에서 서서울까지는 3시간 50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내일 오전부터 귀성 귀경 차량 행렬이 겹치면서 곳곳에서 지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한 뒤 출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광주에서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명 추가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성일 오락실 관련 자가격리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는 등 오늘 하루 확진자가 2명 늘어 광주의 누적 확진자는 1,943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에서는 오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772명의 누적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여권 대선 주자들의 호남 민심 잡기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강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설 연휴 이후 호남 민심은 어디로 움직일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텃밭인 광주 전남에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광주 MBC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와 이 지사는 오차 범위 내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이익 공유제가 악재로 작용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호남 민심 역시 흔들렸고 이 지사는 재난 기본소득 등을 내세우며 호남에서조차 지지율 1위를 넘보게 됐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난 다음 달엔 이낙연 대표가 당권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이고 서울과 부산에서 치러지는 4월 재보궐선거는 민주당의 승패에 따라서 두 대선주자의 운명은 엇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4.7 재보궐선거 결과가 민주당의 이후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호남에서 두 주자 모두 압도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가운데 제3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보궐선거가 끝난 이후 후원 조직을 가동하며 호남 쟁탈전에 뛰어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의원과 원조 친노 핵심인 이광재 의원, 김두관 의원도 민주당의 뿌리인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호남 출신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대선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소식이 흘러나오면서 학생 운동을 함께했던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의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지금 당장 뭐 대통령이 되려는 생각은 아니더라도 그런 임무를 우리 당이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도전들이 당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대선 레이스가 양강이 아닌 일강 다자 구도로 변화할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대통령 선거 때마다 역사적인 결정을 보여줬던 호남의 민심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나주의 한 종거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신고가 들어와 방역당국이 정밀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신고가 들어온 농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며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반경 10km 안에 위치한 가금류 농장 34곳에 대해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남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의 올해 설 명절 매출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7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남도장터에는 도내 1,305개 업체가 입점해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16,000여 개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2월 첫째 주 매출 기준으로 한우와 전복 등 10만 원 이상의 고가 제품이 13%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전남도 하수도 사업에 국비 등 3,024억 원이 투입되면서 하수관로 정비와 농어촌 지역 하수도 보급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됩니다. 특히 환경부에서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 하수관로 정비가 진행됩니다.